거기 문제 없죠? 문제가 있긴 한데 처리했어. 자, 서울 시민 1000만 중 800만, 열에 8분, 아침에 눈 뜨고 한 번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총 15개 노선 300개역,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지하철 때문이죠. 근데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지하철 이용객을 노린 범죄 역시 상당합니다. 이에 맞서서 지하를 지키는 경찰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경찰 조직, 지하철 경찰대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24개의 순찰팀에 우리 지하철 경찰대는 하루에도 무려 50명의 현행범들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의 활약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아, 고반장. 왕수리 지하철 경찰대 고지석 반장의 소매치기 검거 시범 기대해 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좀 써주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반장. 보시다시피 우리 지하철 경찰대의 활약에 힘입어서 제 지갑은 아주 안전하게
메뚜기? 메뚜기? 어! 싸가 없다! 여기가! 나도 나도 다 있어! 그냥 들어가! 걸면 철도 안전 법상 2년 이하의 징역도 고반장. 아, 예. 열차 세웁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지하철 타기 직전까지 분명히 제 지갑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탄 사람도 내린 사람도 없으니 범인은 분명 이 칸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본이 아닌 실제 검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반장, 수색하세요. 지하철 경찰대 고지석 반장입니다. 잠시 검문 좀. 저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제 가방을 보세요. 야, 키 어디 있는 거야? 저 좀 검문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하철 연쇄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청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3개월만 주십시오. 잡겠습니다. 연쇄 살인범은 물론 경찰을 우롱한 소매치기 일당까지 일망타진하겠습니다. 딱 3개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물러나겠습니다. 저 용의자는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의자 밑도 봤었는데. 재밌는데 왜? 경찰이 시체 모셔놓고 대한민국 기자들 전부 다 불러모은 거잖아. 광수대 하마리 팀장, 들었지? 3개월. 네. 너 2년을 파도 이 사건 해결 못했잖아. 자신 없으면 특수팀 다시 짜고. 2년간 저 이 사건만 한 거 아닙니다.
황서동 납치살인, 남천 연쇄살인, 무길동 부녀자 연쇄살인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연쇄살인 하나만 파면 해결할 수 있다? 사진 있습니다. 좋아. 그럼 눈에 광수대 1반. 이제부터 이 사건만 판다. 네, 청장님. 넌 여기서 뭐하니? 메뚜기인지 꼴뚜기인지 잡아서 내 지갑 찾아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니들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해. 네. 마리아, 내가 지하철에서 근무하니까 CCTV 개찰구 기록, 광수대 수사에 필요한 거 다 공조할게. 공조가 아니고 협조. 그것도 내가 원할 때만. 지하철 연쇄살인 사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총 3명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납치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떴다 하면 열차 한 칸을 싹쓸이 하니까 언론에서 메뚜기 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데 그 별명 때문에 이놈들이 메뚜기 뒷다리 칼집까지 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모습은 승강장 CCTV에 잡혔지만 이들이 개찰구를 빠져나간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렇게 승강장과 개찰구 사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납치, 살해, 유기를 감행했음에도 범인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범인에게 지하철 유령이란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수천 개 되는 지문, 족적 다 수집할 수도 없고 인파 몰리면 CCTV도 답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첫 차부터 막차까지 돌고 또 돌고. 막차 잠복 시작. 2호선 왕수리역 3호칸. 시체 있음. 아,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부축배기 등장. 괜찮아요? 안 괜찮네. 남의 구역에서 한패야? 어? 이봐, 당신이 지금 실 아! 잠깐만,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고 왔다. 야! 이봐, 이거 안 풀어? 한 바퀴만 돌고 와, 누나 데려올게. 야! 야, 이거 막차! 뭐야, 그럼 금목걸이는 그게 다 미끼였어? 코너 돌면 100m 통로, 그 끝엔 에스컬레이터. 다시 통로 후 계단 12개, 그럼 상가구역. 상가구역은 500m, 그 끝에 2번 출구. 500m 직선 줄을 못 잡는다.
상가 초입에서 잡자. 현재 위치는 왕수리역 4초원 계단 앞. 계단 22개 오르면 통로 50m. 그 끝에 계단. 계단 오르면 6번 출구. 그럼 난? 3번 출구로 나가서 사거리 가로지르면 바로 6번 출구. 아니, 유령. 아. 피해자가 여기서 내려서 사라졌어. CCTV 떠달라 그래, 고지석한테. 이번 일 지호 선배 잘못 아닌 거 알죠? 관심 없거든? 관심 있던데. 치웁시다. 네? 면접 시간 다 됐는데. 원장님 파트너 들어오면은 업고 다니신다면서요? 한 달 없어봤더니 여친보다 필요한 게 파트너더라. 커플 삼다몽도 주문했어. 인터넷에 제일 비싼 걸로. 제가 고지서. 신목 중대 순경 유령 면접 보러 왔습니다. 여자 저 합격이야. 근데 누굴 달고 왔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제가 경력이 좀 딸려서 실력으로 보여드리려고요. 인사청탁용 메밀이랄까. 얘가 메뚜기라고? 증거입니다. 진짠데요? 반장님, 이 메뚜기! 저기 계십니까? 저기? 어디 아프십니까, 반장님? 왜 그래요, 반장님? 거.
남의 구역에 남의 구역에서. 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일어났다. 아! 어디 그 수가 비니? 원장님,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이게 접촉이 불량이구나. 이거. 됐고 면접 봅시다. 면접은 언제쯤? 출력물 가져오세요. 네. 불합격 서류서. 상부 허락 없이 타 관할 구역에서 근거 활동 사법 경찰 관리 침묵의 7제 6조 2반 무고한 사람에게 수갑 채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중 경찰장부 사용 위반 수갑 채워 장시간 방치 인권법 제 5조 위반 인사의 뇌물을 사용 김영란법 위반. 그냥 한 대 제대로 패시고 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갑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아, 나쁜 놈 때려잡은 거를 뇌물이라뇨. 아까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인사 정탁용 뇌물이라고? 어제 일로 불편하신 건 아는데. 네, 불편하고 쪽팔려요. 내 손목에 수갑 채운 신참이랑 일하는 거.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아, 너무 과해. 시체로까지 위장해서 소매치기범 잡아 받쳐가며 여기 들어오려고 했다는 게 난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여기 들어오고 싶은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눈... 수상한데 말해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봐, 뭐 있네. 여기가 뒷돈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왜 왔지? 말 안 하면 따로 알아봅니다. 지사모, 지하철을 사랑하는 모임 전국연합 서울지부 지부장입니다, 제가. 왜? 누구나 좋아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지하철인 거죠. 지하철이 시속 110km로 까만 터널을 달릴 때 그 짜릿함. 그 황홀경을 매일 일터에서 느꼈을 때가 얼마나 좋을까. 변태인가. 그런 취미생활은 날 잡아서 비번 날 실컷 하세요. 그 인천부터 춘천까지 쭉 한번 달리시고 짜릿하게. 저 서울 지하철에서 구석구석 다 외웁니다. 제 능력 변태들 잡는 데 써주십시오. 그냥 저거 쓸게요. 큰 거. 반장님, 반장님, 제발요.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는 법이에요. 구멍이요? 제가 써드린 저 위법 행위들 뭐 유령 씨는 사소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거 유령 씨뿐만 아니라 우리 팀까지 침몰시킬 수 있어요. 잠복 나옵니다. 네? 같이 안 가요? 하스나랑. 안 맞아요, 우리랑. 야, 너 메뚜기 아니네. 네? 어제 출소했어, 어제. 그 메뚜기 왜 따라해요? 네? 네? 어? 멋있잖아요. 짭새도 다 털고 경찰청장까지. 짭새가 아니라 경찰이라고. 메뚜기는 아무나 잡습니까? 자, 다들 잠복 때 긴장 놓치지 마시고 그럼 저 혼자 나갑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키면 계란말이 팍팍 파! 파! 아, 아저씨! 야, 여기 내 구역이야! 한두 번 전... 나 지금 잠복 중인데! 아, 경찰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왜 그래, 규수군이 맨날 지금. 저 자식이. 지하철 경찰대 고지석 관장입니다. 구두 좀 벗어주시죠. 아, 참신하시네요. 09시 30분부로 현행범을 체포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대로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데. 아이, 중? 우리 요즘에 이런 거 다 갖고 다녀요, 에? 봐봐. 증거가. 파일 어디로 보냈습니까? 증거 없으면 체포 못 하는 거 맞죠? 경찰 아가씨 사진 잘 봤네. 짭새 아니? 신선하다. 짭새는 처음. 우울했는데 살만다. 님의 장인 정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와 개쩐다. 대박. 이런 것도 안 올라오나? 야, 마누라가 다리보다 이쁘네. 친구 공유가 지대로구요. 구순아님 대단하심. 이런 기회 처음이야. 빨리 초대해 주세요. 걔 누구부터 초대할까요? 얼굴 보여줘요. 보고 결정하게. 자 얼굴 올립니다. 짭새! 찌그러져라. 둘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짭새는 별로네. 빨간 치마 완전 여신. 짭새 오징어 만드네. 자 오징어 퇴장이고 슉. 네, 반장님. 네, 피해자님. 네? 피해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신고요? 피해 신고 해주셔야 놈 잡습니다. 경찰이 몰카 찍혀서 피해자 신고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사진을 찾아달라뇨? 그 요즘 증거 없으면 영장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혼자 보고 말 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분명히 유포할 겁니다. 겉도 널리 널리 아주 여기저기. 특히 이 경찰 제보는 그쪽 세계에서 굉장히. 알았습니다. 알았어. 진짜. 수사 끝나면 삭제해 드릴게요. 일단 거기 몰카 폴더 있는데 그쪽 어디 마시죠. 어? 어 나 안 봐요. 안 봐. 어 진짜로 그 저장만 부탁해요. 그거다가 저
소장이요? 안 본다고요. 나 약속해. 자, 나 지금도 안 봐.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아, 보지 말라면서요. 아, 제 거 말고 이 여자요. 초대 남들이 벌써 줄을 서네요. 파티 장소는 선택된 분들께만 주고 공지하겠습니다. 초대 예고? 초대라면 여자 기절시켜놓고 성폭행할 사람 초대하는 거 맞죠? 제 사진 올린 놈이랑 같은 아이디입니다. 가시죠. 미친 파티 파토네러. 지형대는 강력사건 안 합니다. 네? 우리 업무는 따로 있어요. 메뚜기 때 검은 거. 예, 사이버 수사대죠? 초대 요구가 떴는데요. 그런 장난글까지 일일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 강력반이죠. 예, 초대 요구입니다. 당장 내일 일 친다는데. 아직 누가 당한 건 아니죠? 사건 나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사건이 나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니... 얘네가 그래서... 아니, 초대가 언제야? 가만히 있어. 어디다 전화를 하나... 내가... 아니죠? 잠깐만 빌리겠습니다. 지사무 서울 지부장으로서 보고만 있을 순 없네요. 어? 어? 총 주세요! 그거 쏘는 거 아니거든요? 에? 그거 지경된 형식상 보고만 되더라고요. 저도 형식상 들고만 가는 겁니다. 알았어, 알았어. 사건 우리가 맡을 테니까 그 총 줄... 지사모님은 이제 그만 귀가... 아! 어? 아, 그놈들 어디 있는지 알고는 가는 거예요? 알아봐 주십시오! 사이버 사는 알 것 같은데! 속도 넘었잖아요. 속도 줄여요. 시간 없습니다. 오, 오, 빨간불, 빨간불. 정지선 넘어갔네. 자, 후진, 후진. 그냥 순찰차 타고 천천히 오십시오. 순찰차 없어요. 우리 지하철 타요. 모르냐고요! 압니다! 입어요. 반장님. 그냥 입어요. 이거 말고 셔츠 주십시오. 뭐예요?
몰카 용의자 수색 중인데 잠시 검문 좀. 손님 한 테이블 있었는데 방금 나갔어요. 아, 이 새끼들. 파티 준비하러 갑시다. 쟤 아까 그 경찰? 응? 넘어오라고. 2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계단 막 오토바이 막 뚜뚜뚜뚜 막 이렇게 달리고 그거 뭐 오늘만 살고 안 살 거예요? 안 죽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범칙금만 어림잡아서 범인 잡다 보면 실수 좀 할 수 있죠.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후회는 벌써 내가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시름 찢어지고. 깜짝이야. 저 경찰 아까 찍혔던 애 맞죠? 어쩐지 너무 성의 있게 쫓아온다 했어. 아, 이 골때리네. 여자는 역 안에서 사람들 부대끼는 팀에 내가 직접 마취할게요. 차 출구에 대기시켜 놨다가 태우세요.
근데 출근할 때 그 여자 어느 역에서 내린지 아세요? 걱정을 마셔요. 우리 회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니까. 여자 SNS 주소요. 전화번호 땄습니다. 010-177-289. 방금 여자분께 응원 문자 하나 보내드렸어요. 제가 속옷 좀 보내드릴게요. 신당동 한들맨션 201호죠. 신고하시면 찾아갑니다. 분명 여자 신상 털렸을 텐데. 어? 방금 전까지 있었잖아요. 예, 애들 수법이에요. 꼬리 안 잡히려고 뭐 수시로 폐쇄하고 세제철로 갈아타고. 코드 제로 참수 형제들 출동 바람. 키네. 주인한테 있겠죠. 아, 아까 그 배스 잠깐 빌렸습니다. 역 앞에 주차돼 있길래. 이거 훔친 오토바이였어요? 이런 건 내 방식 아닙니다.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시요, 다시요.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강력 사건에 손대는 겁니까? 굳이 왜? 놈들이 출근할 때 여자를 데려가는 건 분명한데 이 문제는 타는 역에서 데려갈지 내리는 역에서 데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럼 뭐 나눠서 지켜야 되겠네. 일단 CCTV 까보죠. 그러면 CCTV에서 여자가 개찰구 통과한 시간 확인해보고 그 시각 교통카드 내역 뽑아보면 되겠네요. 전화해서 교통공사 담당자 깨워봐. 공문 반대로 처리해달라고. 네. 공문이요? CCTV 개찰구 기록 다 공문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역무실에 당직 있잖아요. 당장 가서 오달라고 하죠. 한시가 급한데.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허락부터 받고. 사람 구하는데도 허락이 필요합니까? 아. 또 왜? 어, 뭐, 뭐야? 왜 들어와? 왜 들어와? 뭐 가서 협박이라도 하게? 흉기 들면 특수 협박에 경찰이면 가중처벌. 무조건 실형받는 거. 이씨. 무단침입. 이런 게 구멍이라고요? 배를 침몰시키는 구멍. 반장님이 구멍입니다. 강력반도 사이버팀도 다. 전 지금 그 구멍을 막으려는 거고요. 비켜. 28분 36초에 탔네. 얘가 타는 역이야. 일회용 교통카드 내린 곳이 8시 2분 옥수였고. 저는 옥수야. 이 형사님이랑 소원은 2억 지키시고 제자모님은 이제 그만 귀가하셔도 좋고. 에휴, 썩을 문고리. 모자 어디서 봤는데? 행사할 때나 쓰는 모자 같은데? 행사? 아, 거기! 참견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네, 참견하는 마음이 모든 행사를 바꿉니다.
지하철 경찰대 고지석 형사입니다. 저 혹시 이분 아십니까? 네, 어제 봉사하고 가셨어요. 아, 여기서 일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어제 하루 오셨던 건데. 그럼 혹시 연락처는... 아, 여기요. 다른 정보는 없습니까? 아, 뭐 직장이라던가. 강북 쪽 어디라던데? 강북 쪽? SNS 주소는 알아요. 출근 시간이 8시가 아니라 7시 반이었어요. 아, 그럼 20분밖에 안 남은 건데. 8, 이건 출구 번호. 영내 커피숍 있고, 커피숍에서 출구까지 길에 거울 있고. 어, 수호야, 그쪽 상황은? 아직 여자 못 봤는데. 아, 사람 너무 많아서 놓친 건가. 알았어, 계속 감시해. 유영 씨. 강북에서 8번 출구가 있는 곳은 수요, 미아, 노원, 기름, 한림, 마들. 그중 영내 커피숍이 있는 곳은 노원, 신촌, 한림, 마들, 합정, 명동, 시청. 이거 어떻게... 커피숍과 출구 사이에 거울이 있는 곳은? 여자가 사진 찍은 곳에서 출구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전 여기 찍을 테니까 관장님은 저쪽으로 가십시오. 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시 또 씨. 여자 똑바로 주세요. 저 경찰입니다. 잠시 검문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차 뺄게요. 반장님이 구멍입니다. 전 지금 그 구멍을 막으려는 거고요. 괜찮으십니까? 나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은데. 제세동기. 조용히 해. 아, 아프다니까. 사생활 좀 합시다. 나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죽였어, 사람. 몰카 성폭행. 이거 나 인격살인이야. 지금 바로 구치소로 데려가면 되나요? 차 어디다 주죠? 저희 관악소로 연행할 거야. 출발하시죠. 어떻게 할 거야? 아, 단날 바쁜데. 사이버 수사 되죠? 그리고 피해 영상 중에 여자 경찰 것도 있으니까 예, 그것 좀 확인해서 꼭 지워주세요. 아, 그리고 그 몰카네 갈아탄 조서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예, 삭제되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잠시만요. 잘 나왔죠?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님. 파트너. 유령 씨 사명감 있고 참 좋은 경찰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나랑은 진짜 안 맞아요. 나 솔직히 말해서 어제 하루가 1년 같았어. 나 이렇게 매일매일은 나한테 좀 무리예요. 반장님. 미안해요. 이건 뭡니까? 신호 위반에 속도 위반 과태료 몇 개랑 고소장도 몇 개 있고. 잘 좀 처리됐으면 좋겠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경대에 들어오려는 거, 지하철 구석구석까지 다 외운 거, 지사무라서 그렇다. 정말 그게 다예요? 지하철 거울 위치까지 대체 왜 외운 거예요? 붙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외운 거 아닙니다. 어제 지하철역 승강장과 대찰부 사이에서 실종됐던 23세 군인 최모 씨가 지하철 의자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 화재에 많은 추측이 기다렸지만 제 동생 실종 지하철 살인 케이스를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동생분은 범죄의 피해자로 볼 근거가 없다고 했죠. 실종 패턴이 똑같아요. 제 동생도 승강장하고 개찰구 사이에서 사라졌다고요. 키 165에 저랑 같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자폐 2급이고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지하철 살인 케이스로 검토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시체 나오면 그때 다시 수사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내보내. 야, 빨리 내보내. 온 거 아닙니다. 외워진 겁니다. 강력반도 사이버 수사대도 다 무시했다고 들었어요. 형사님들까지 외면하셨으면 전 그 여자 경찰분 오시면 고맙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잘 피하세요.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우 알아서 할게. 아우 이번 생에는 그 일복이 터졌어요. 터졌어. 넘쳐 넘쳐 아주. 넘치고 흘러. 3일 밤새 자고. 네. 내가 다 할게. 아 저도 할게요. 오늘 수고 오늘 피해자가 고맙다 오늘 오늘 당직 서세요. 반가워 신참. 그 제가 나이는 어려도 선배니까 반가워요 신참.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신참 가볼게.
한 개. 혼자 쓴 너무 많죠.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반장님, 선배님, 서선배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당직하는 건 맞죠? 출구 셔터가 이렇게 촥 탁 내려간다.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가. 지하 4층에서 밤새 거의 생매장 수준이지. 그뿐인가? 응. 여기 지하엔 지하철 유정이 있잖아. 여기 역장 말이 새벽 2시가 되면 그 유령이 하지마 하지마 그만해. 생배장 나가시기 전에 얼른 빨리 퇴근들 하세요. 늦었는데. 가자 가자. 네 갑시다.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마시게. 첫 야근 축하해.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잘 되겠습니다. 네, 조심히 잘 준비를 하죠? 아, 네. 저 여자 당직실 어디? 아, 그게 여자 당직실이 없어요. 저 위에 요청했으니까 곧 만들어질 거예요. 어, 나 여기 살 테니까 들어가서 자요. 아,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자겠습니다. 아우, 들어가요, 얼른. 아, 괜찮습니다. 제가 밖에서 자겠습니다. 아, 다 메뚜기 떼 때문에 CCTV도 더 봐야 되고. 들어가요. 자요. 원한에 의한 살인이면 이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오는 게 없을까. 저 팀장님, 만약 이 여자가 첫 번째 피해자라면요? 너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유령 씨 주장대로 동생 유진이 지하철 유령 첫 번째 피해자라면 유진까지 넣고 연관관계 찾아보면 뭔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잔 상관없어. 시체 안 나왔잖아. 살해됐단 증거도 없고 패턴도 벗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연쇄살인 케이스에 들어가? 계단 쪽 CCTV 빠졌으니까 고지서컨대 그거나 갖다 달라 그러세요. 시스템이? 알았어, 금방 갖다 줄게. 어?
지하철 유령이 사람들 눈을 피해 시신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터널. 지하철 유령, 넌 내 손으로 끝낸다. 터널에는 왜 들어간 겁니까? 유령 씨가 지명대 들어온 게 정말 터널 때문일까? 진짜 터널에 답이 있는 걸까? 저 여자 쟤 근데 왜 지석이를 따라가? 이거 마약이에요. 마약이요? 한 시간 안에 놈이 파란 자판기에 나타날 거예요. 빨리 잡아야 됩니다. 움직이면 쏜다.